시서스 다이어트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1년만 더 기다려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담입니다 시서스 1부에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시서스 다이어트의 진실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부 시서스 제품 고르는 법 그리고 이상적인 섭취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서스 제품 구매하시려고 찾아보시다가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들은 왜 이리 비싸고 몇 종류 없느냐? 왜 대부분 해외 직구 제품들이 많냐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시서스 제품들이 비싸고 몇 종류 없는 이유는 시서스가 등록된 지 얼마 안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특정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7월 초에 업로드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좀 비쌉니다. 쉽게 말해 독점이니까 비싼 건데요. 특히 새로 등록된 개별인정형 제품들은 더 비싸요. 시서스 추출물은 작년 2018년 12월에 등록이 되었죠. 지금 한창 비쌀 때고 판매 가격 통제를 위해서 제품의 가짓수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1~2년 정도 지나야 가격도 좀 내려가고요 제품도 가짓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시작할 때 1년 정도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서스 제품 검색했을 때 해외 직구 제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원료는 크게 건강기능식품용 원료와 일반식품용 원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용 원료를 만드는 원물은 일반식품용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소재의 건강기능식품이 출시가 되면 같은 원물을 가공한 일반 식품들이 덩달아 많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 활발히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시서스라는 원물은 국내에서 건강 기능 식품용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일반 식품으로는 제조 및 유통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직구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해외 직구는 국내 유통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시서스 제품을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저런 말씀들을 먼저 드린 이유는 시서스 제품을 현명하게 고를 만한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은 비싸면서 몇 가지 없고, 그렇다고 해외 직구 제품들을 사기에는 100%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고르는 법은 말씀드려야겠죠? 우선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된 시서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들이 몇 가지 없고 가격도 비슷하고 레시피들도 비슷해서 국내 제품을 고르신다면 쿠폰이나 할인을 붙여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고요. 2019년 9월 현재 기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내 제품들이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고민하신다면, 알약 제품이든 분말 제품이든, 단순히 시서스를 건조하고 분쇄해서 만든 제품보다는 시서스 추출물을 사용한 제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시서스 추출물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심사 보고서를 보면요. 이거 저라고 특별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튼, 심사보고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요. 시서스 추출물의 제조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열수 추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넣고 끓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일반 건조 분말보다는 추출 분말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고르는 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이상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섭취 방법은 국내 제품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들이 워낙 다양해서요. 국내에서 제조된 모든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들은요. 하루 300mg의 시서스 추출물을 제공합니다. 하루 한 번, 식전 한알 섭취하는 것인데요. 저는 하루 두 알, 즉, 시서스 추출물 하루 600mg은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루 두 끼는 드시죠? 식전에 하나씩 하루 두번 섭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약처에서 하루 섭취량을 정할 때 임상실험에서 투여된 섭취량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이라면 식약처에서 정한 섭취량보다 많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자, 제가 일부 말미에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은 속는셈 치고 한번 먹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전체의 25에서 3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일정 함량 이상의 기능성분을 8주에서 12주, 길게는 16주 동안 꾸준히 섭취하실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섭취 기간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효과를 보시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 고르실 때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이어트 기능 성분 중에 자신의 체질이나 몸 상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만의 성분을 찾으신 후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르시니아가 별로였던 분이 시서스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시서스는 별로였는데 녹차 카테킨이 잘 맞을 수 있는 게 다이어트 제품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4주 정도 드셔보시면 특정 성분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직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잘 느끼시더라고요 체중이 빠지면 좋겠지만 체중이 빠지지 않아도 다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느껴지시면 해당 성분이 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서스 제품 고르는 법과 이상적인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런저런 다른 내용들도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소비자가 제품 리뷰나 후기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자 스스로 본인에게 딱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그날까지 경기남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